그 전에 제가 양념류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슈퍼에 가서 뭐 소금, 설탕, 뭐 참기름 뭐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암환자분들한테는 특별히 양념 재료 하나하나도 다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몸에 좋은 걸로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샘플로 좀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식용유보다도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MCT 오일, 보통 우리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갑니다. MCT 오일은 식용유가 보통 우리가 LCT 오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기름기는 이렇게 소화 분해되는 과정이 길어요.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식용유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소화가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스차고 다부룩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MCT 오일, 이건 미들 체인이라 그래서 분자 구조가 좀 짧습니다. 빨리 쪼개집니다. 이런 걸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좀 이건 사과 식초네요. 이거 올리브유 요거죠. 예,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소화하기 좀 편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찹쌀가루나 이런 것도 기왕이면 여러분들 유기농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소금도 이렇게 구운 소금, 우리 죽염도 이렇게 대나무에 집어넣고 구운 거죠. 구운 소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유기농 이렇게 참깨 같은 거, 설탕도 이렇게 백설탕 쓰지 마시고 유기농 황설탕 이런 걸로 구입해서 요리를 하시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입산 밀가루, 그 다음에 꽃소금이라든지 백설탕, 우리 병원 우리 암환우분들한테는 이런 재료는 안 들어갑니다. 자, 이런 양념으로 해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시금치 메밀 총떡인데 제일 먼저 여기 속재료로 들어갈 우리가 시금치를 좀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뭐랄까 신장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이 시금치는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물에다가 데쳐갖고 그 칼륨이 수용성이에요. 이게 물에 잘 녹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빠져나간 그 상태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특별히 신장 환자들한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암환우분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. 자,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물이 끓는 동안에 당근, 여기 속에 들어갈 속재료를 한번 일단 속재료는 너무 거칠게 이렇게 전 썰게 되면은 잘 말아 이게 말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곱게 실을 썰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는 것도 바로 여기서 썰게 되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썰고 그다음 한쪽 면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썰어주면 좀 편안하게 썰 수 있겠죠. 자, 당근에는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 그러죠. 이 붉으스름한 색상이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A의 전구체로 해서 보통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게 되면은 그게 훨씬 우리한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뭐 삶아서 만드는 그런 요리보다도 이게 볶음 요리할 때 당근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. 자, 이거 시금치를 좀 파랗게 데치려면 아무래도 소금이 조금 필요하겠죠. 자, 그다음에 살짝. 자,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자, 이제 숨이 죽은 시금치를 찬물에다가 잘 해서 가져온 다음에, 그 다음에 당근을 약간 식용유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? 식용유 살짝만 넣고 그래서 이걸 볶아주세요. 이걸 좀 숨 잘 줄게.
일단 이게 배추액이 전부예요? 네. 자, 시금치도 속재료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좀 잘게 썰어주는 게 좋겠죠? 자, 이만한 사이즈로 종종 썰어서 마늘도 좀 넣고요. 숟가락. 자, 마늘도 좀 넣고. 자, 볶아주세요. 자, 이게 볶아지는 동안에 제가 반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볶아놓은 재료들입니다. 메밀가루와 찹쌀가루 거의 뭐 분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서 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? 물. 자, 여기다 물 보울에 물 좀 담아 주세요. 반죽이 잘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되지 않게 반죽을 해주셔야 됩니다. 메밀가루는 그 몸에서 이게 해독작용이 있다 그러죠. 나쁜 독소를 좀 빼주고, 그래서 옛날에 여자분들이 산후조리할 때 산후조리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, 특히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, 또 제주도에서도 이런 메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메밀을 이용한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. 강원도에서는 메밀 총떡이라 그러죠. 김치 볶아서 집어넣은 메밀 총떡. 제주도에서는 무를 채 썰어서 이렇게 볶아놓은 무 숙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제가 미리 반죽을 해서 이렇게 숙성시켜 놓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반죽해서 바로 넣지 마시고 약간 숙성했다가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반죽이 부드럽게 잘 펴집니다. 자, 이건 빼주세요. 기름기. 식용유 좀 주세요. 네네, 식용유 좀. 오케이. 불 계속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. 반죽이 두꺼워지면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. 낮은 불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잘. 자. 불 좀 줄여주시겠어요? 잠깐만. 다 마르기 전에, 반죽이 다 익기 전에 이렇게 재료들을 재료들을 좀 넣어주시고, 잠깐만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란말이 많이 해보셨죠? 네. 계란말이 하듯이. 네, 이렇게 바로 하면 또 안 붙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. 만드는 방법 간단하죠? 하나도 안 어렵죠? 자, 이렇게 해서 낮은 불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부셔주시면 됩니다.
시금치, 메밀, 청떡은 이런 형태로 해서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썰어서 제가 일부러 양념장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.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고 메밀 가루를 요거를 반죽할 때 소금 구운 소금 넣어서 약간만 간하시면 됩니다.